자, 여기는요, 네, 합덕 5일장입니다. 충남 당진 합덕 5일장. 요즘 채소값도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얘기해. 뭐 어디 가요? 아, 지금 몇시나 지금 저 아줌마도 열무가 그렇게 맛있는데 왜 없느냐고 해야 요즘 배추 어치게 해요, 언니? 얼마요? 저게 한 망에 43,000원이요? 43,000원. 배추가요? 그럼 한 포기 얼마 꼴이요? 15,000원. 한 포기에 15,000원? 와, 대박이네. 그래도 사는 사람은 가산해요. 네. 그쵸, 필요하면 사야죠.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 와. 먼저 주까지만 해도 배추가 8,000원 만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채소값은 계속 올라가요. 자, 여기는 합덕 재래시장입니다. 합덕 5일장은 5일장대로 쓰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1년 365일 열리는 곳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채소값 올라가네요. 아, 말하면 우리는 더 미쳐요. 어머니, 근데 이거 배추는 어찌게 해요, 여기는? 42,000원. 42,000원? 야, 진짜 예산장에서 저 8,000원 만원이더니.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또 12,000원. 저기 가면 또 15,000원. 부르는 게 값이요? 무는 어찌게 해요? 무도. 와, 대박. 아, 예산장도 3,000원이더라고. 안 올라가는 거. 좋은 걸로. 좋은 거? 저희는 열무 5단 샀습니다. 남현아! 무도 2,500원, 3,000원이었는데 지금 무도 4,000원. 예전에는 5,000원까지 갔었죠. 근데 여기도 배추는 좋은데, 저기는 15,000원씩, 여기는 또 42,000원, 저기는 45,000원. 그러네요. 약간 겁나게 비싸요. 지금 미리미리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와, 대박. 깜짝깜짝들 놀라시겠네요. 우리 가정 주부님들. 형형색색 이렇게 이쁜 떡들도 나와 있네요. 떡이 한 팩에 이런 거 5,000원씩. 자, 여기는 이제 고추들 드시려고 이렇게 말리고 있네. 어머니들 이제 고추 장사들도 이제 이렇게 나오셨네. 아유, 오늘은 고추 좀 많이들 나오셨네. 여기는 한번 여쭤볼까? 이쪽에서나? 여기도 고추. 요즘 고추 어치게 없니? 16,000원, 17,000원. 고추 가격은 그러니까 변동이 없네. 고추 좋아. 아니, 수맥 가격. 수맥 가격이요? 오늘 여기 아침 새벽 시장에 뭐 16,000원인가? 물고추? 물고추 지금 늦다르기요. 그니까요, 그것도 16,000원 나왔다는 얘기 때요. 아니, 고추품 올랐어, 농협에서. 농협에서도 올랐어요? 응, 올랐어요. 16,000원 받았을게. 16,000원. 예. 16,000원. 어머니 많이 파세요. 수맥 가격도 농협에서 고추 수맥 가격도 올랐답니다. 자, 배추값도 그렇고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요 채소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추도 올라갔고 배추도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들 준비들 하시고요. 농협 자체 내에서도 수맥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만 좀 해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